안녕하세요. 2장 3절 포인트의 연산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그 대신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도 나오기 때문에 집중해서 진행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인터에다가 1을 더하게 되면 어떤 연산이 수행되는지를 공부하고요. 그거와 더불어 처형과 인트형 주소에 대한 연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아마 1장에서 이런 내용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주소에다가 정수를 가산하거나 감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내용을 잘 이해하신 분들은 오늘 할 내용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 우선 포인터 CP는 보시는 것처럼 10이라는 처형 주소를 저장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처형 주소고요. C라는 처형 주소. 그리고 이때 이 C의 주소를 CP가 가리키다 보니까 에스트릭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C의 메모리는 에스트릭 CP라고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숏T형이라면 숏T형은 2바이트짜리죠. 이 숏T형이 C라는 숏T형 변수가 있다면 이 C에 죄송합니다. 여기가 오타네요. S죠. S라는 변수가 있다면 이 S라는 변수에 주소를 SP에 저장을 한 것이죠. SP에 저장을 했다가 에스트리크 연산자를 붙이면 이 S 메모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포인트에서 저희가 이걸 공부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건 4바이트짜리가 되겠죠. 그래서 에스트리크 MP는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의 이름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12FF7C라는 CP가 가지고 있는 이 주소에 만약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냐. 간단합니다. 사실 이 메모리 공간이 처형식으로서 1바이트짜리 크기를 갖기 때문에 여기다가 1바이트 1을 정수를 더하게 되면 1바이트 증가한 얼마가 될까요? 12FF7D가 됩니다. 자, 여기는 숏T형 2바이트짜리죠? 네, 그리고 이 포인터가 SP가 7C라는 주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때 정수 1을 더하게 되면 네, 바로 이 숏T형을 건너뛴 주소 72라는 주소가 됩니다. 또한 이 정수형 포인터 MP에 주소가 12FF7C네요.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인트형 메모리 공간을 건너뛴 12FF80이 됩니다. 아하,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처형식 주소인 이 포인터에다가 1을 더하게 되면 처형만큼 건너뛰는구나. 숏T형 주소인 FF7C라는 주소에다가 1을 증가하게 되면 숏T형을 건너뛴 2바이트를 건너뛴 72가 되는구나. 인트형 주소인 7C 인트형 포인터인 MP 인트형 주소인 7C에다가 1을 더하게 되면 네, 4바이트 건너뛴 80이 되는구나라는 규칙을 갖는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포인터에도 이런 연산을 수행해 보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그림만 보도록 하죠. 이 그림만 보면 이 그림만 보고도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코드가 떠올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머릿속으로 이 그림을 보고 코드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C라는 처형 변수, 처형 에스트리크 변수, 네, 처형 에스트리크 형식 변수 포인터. 얘는 처형 네, 에스트리크 형식 변수 포인터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각각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을 때, 자, 이 주소에다가 플러스 1이라는 의미는 네, 처형식을 건너뛴 1바이트 증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주소에다가 플러스 1이라는 의미는 네, 이 메모리 바로 예의 형식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좌형 에스트릭 형식이네요. 좌형 에스트릭 형식 바로 포인터 형식 크기를 건너뛴 다음 주소가 되라라는 거니까 4바이트 7에 7, 8에다가 4바이트 더한 7C가 되는 겁니다. 또한 74라는 이 주소에다가 플러스 2라는 의미는 이 주소는 메모리 공간의 크기가 어떤 형식이죠? 네, 좌형 에스트릭 형식이죠. 이 포인터를 건너뛴 4바이트를 증가한 74에서 건너뛰면 78이 되겠죠. 아하. 바로 이 주소들의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형식을 건너뛴 주소가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78이 되고 여기는 7C가 되고 여기는 7D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나머지는 쉽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C의 주소에다가 1을 더하면 당연히 C의 주소는 7C니까 얘의 형식은 좌형식이고 1을 더하면 7D가 되겠죠. 7D가. 다시 CP의 주소는 여기네요. CP의 주소에 그죠? 얘의 형식은 좌형 에스트리크 형식이네요. 좌형 에스트리크 형식에 1을 더하면 좌형 에스트리크 형식을 건너뛴 7C가 되겠네요. 그렇죠? CPP의 M% 곧 74가 되겠네요. 여기다가 얼마를 더하면 네. 1을 더하면 얼마만큼 건너뛴 여의 형식이 좌형 에스트리크 형식이니까 이 형식을 건너뛴 네. 78이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포인트 형식은 4바이트다 보니까 모든 포인트 형식은 4바이트다 보니까 이런 포인트 형식의 주소에 1을 더하면 포인트 형식은 4바이트다 보니까 당연히 4바이트가 증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또 이거나 이거나 이제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C에다가 1 더하라. 이거는 실수할 수 있어요. 왜냐면 C는 메모리 공간 65라는 정수의 메모리 공간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다 1 더하라는 의미는 당연히 65라는 값에다가 1을 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66이 되겠죠? 이건 아스키 코드로 네, B라는 문자가 되고 66은 여기 16진수로는요. 네, 16진수로는 42, 0x42가 되기 때문에 42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CP는 보신 것처럼 얼마 값을 가지고 있어요. 네, 12FF7C라는 C형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P에다 1을 더하라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건너뛰라는 거게 되겠어요? 네, 좌형을 건너뛰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7D라는 주소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한 CPP는 얼마를 가지고 있죠? 12FF78 바로 이 주소네요. 이 주소에다가 플러스 1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형식을 건너뛰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가 되겠어요? 당연히 7C라는 주소가 되겠죠. 지금은 이 연산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뒤에 가서 이 연산들이 포인터와 배열을 섞었을 때 이 연산들이 갖는 의미를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이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간단할 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거는 이제 앞에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하고 다른 거는 나머지 포인터는 모두 다 동일하죠. 얘도 동일하고 포인터는 모두 다 4바이트니까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조금 전에 C는 1바이트짜리였지만 지금 몇 바이트짜리죠? 네, 그렇습니다. 4바이트짜리 인트형 변수죠. 그러니까 조금 전하고 다른 거는 바로 이 주소죠. 네, 이 주소에다가 플러스 2라면 당연히 인트형을 건너뛴 얼마가 될까요? 80이라는 주소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치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주소 n 누구죠? 네, 7c입니다. 7c 여기에 플러스 2라는 의미는
플러스 1이라는 의미는 이 메모리 공간의 형식인 인트 형식, n을 건너뛰어라. 인트 형식을 건너뛰어라. 그러니까 1을 더하면 8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n에다가는 당연히 n 값은 20이니까요. 1을 더하라. 네, 함정에 빠질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그래서 얘는 21 값이 되겠죠. 여기 np는 보시는 것처럼 7c죠. 여기에다가 1을 더하라. 그러면 당연히 7c에다가 1을 더하라. 그러면 누구를 건너뛰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인트 형식을 건너뛰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80이라는 주소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MPP는 L12FF78이고요. 이거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이라는 의미는 얼마만큼 건너뛰라는 의미일까요? 네, 바로 이 형식이 인트형 에스트릭 형식이거든요. 형식이 이 포인터를 건너뛰라는 의미겠죠. 한마디로 인트형 에스트릭 형식을 건너뛰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78에다가 4바이트 증가한 7C라는 주소가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1씩 증가를 했지만 여기다가 2를 증가하거나 3을 증가해도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1을 증가하면 이거 한 개를 건너뛰니까 2를 증가하면 당연히 이걸 두개 건너뛰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4바이트 두 개가 증가된 8바이트 증가한 주소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한번 복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이해가 안 가신다면, 한두번 정도 복습을 하신 다음에, 뒤쪽에 가면 또, 다른, 이게 순차적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고요. 뒤쪽 거를 좀 공부하다 보면, 기존에 공부했던 앞쪽 거가 또 이해가 갈 수가 있으니까요. 두번 이상 복습을 했는데도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먼저 우선은 건너뛰고 진행하시다가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공부하고 복습하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